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 인증 제도를 아시나요? 이 제도는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키워드로 짚어보는 이슈 뉴스클릭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콘텐츠 품질 인증입니다. 콘텐츠 품질 인증 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이 주관하며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수 사이트에 품질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 인증 제도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공신력을 인증해주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2016년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 인증 2차 사업에는 이용자 평가단과 전문가 평가단이 함께 평가해 총 67개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그중 강원도민일보도 선정됐습니다. 안정성과 기능성, 편리성, 그리고 신뢰성을 인정받아 이용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모습이겠죠. 강원도민TV는 앞으로도 이용자가 믿고 볼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클릭이었습니다.